가락동 365 주요 농산물 거래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입된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과일은 1,059톤, 과일과채는 631톤 반입됐고요. 일반 채소는 6,323톤가량 들어왔습니다. 총 반입 물량 전일과 비교해 봤을 때 1,320톤 감소했습니다. 먼저 고구마입니다. 오늘 87톤가량 반입됐고 전일은 120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반입 물량 32톤가량 감소했습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최고가는 37,500원, 최저가는 27,000원 기록했고요. 전일 평균가 34,000원대에서 오늘 3만원대까지 가격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30일 기준 평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해 그래프 보시면 지난해보다는 높은 가격대 유지하고 있고요. 한 달 전 28,000원대 최저가에서 시작해서 완만한 상승 곡선 그립니다. 11월 13일까지 가격 오르면서 32,000원대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하락합니다. 오늘은 3만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감자 보겠습니다. 오늘 259.4톤 반입됐고 전일은 220톤가량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39톤 증가했습니다. 감자 20kg 상품 기준 최고가는 34,500원, 최저가는 24,5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 전에 29,189원이었습니다. 오늘은 29,001원까지 가격 소폭 떨어졌습니다. 감자 역시 그래프를 통해 지난해와 가격 비교해보겠습니다. 지난해 23,000원대까지 가격 올랐었는데요. 올해 그래프 보시면 한 달 전 26,000원대 최저가에서 시작해서 11월 9일까지 가격 꾸준히 올랐습니다. 29,600원대 최고가 기록했고요. 오늘은 29,001원에 유사한 가격대 형성했습니다. 배추 보겠습니다. 오늘 1,152톤 반입됐고 전일은 1,452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300톤가량 감소했습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 최고가는 6,800원, 최저가는 5,400원 기록했습니다. 전일 평균가 6,300원대였습니다. 오늘은 6,084원까지 가격 떨어졌고요. 지난해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그래프로 가격 비교해보도록 하죠. 지난해 8,800원대까지 가격 오르기도 했는데요. 올해 그래프 보시면 11월 5일까지 가격 오르면서 13,000원대 최고가 기록했고요. 이후에는 하락 흐름이 이어집니다. 11월 17일부터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보다도 낮은 가격대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금치 보겠습니다. 오늘 139.5톤 반입됐고 전일은 146.6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7톤가량 감소했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가격입니다. 최고가는 7,800원, 최저가는 6,200원 기록했습니다. 전일 평균가 7,800원대였는데요.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 6,869원에 가격 형성했습니다. 시금치 역시 그래프를 통해 지난해와 가격 비교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완만한 하락 곡선이었는데요. 올해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11,000원대 최고가에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하락 흐름이 이어집니다. 오늘까지 꽤 떨어졌습니다. 6,800원대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추 보겠습니다. 오늘 54.7톤 반입됐고 전일은 72톤가량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18.19톤 감소했습니다. 적상추 4kg 상품 기준 최고가는 8,800원, 최저가는 7,000원 기록했고요. 전일 평균가 7,200원대에서 오늘 7,793원까지 가격 올랐습니다. 지난해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지난해와 가격 비교해보면요. 15,000원대 최저가 지난해 기록했었는데요. 올해 그래프 보시면 지난해보다는 낮은 가격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한 달 전 12,000원대 최고가에서 시작합니다. 이후에 하락하는가 싶더니 다시 상승하고요. 11월 17일부터 가격도 떨어집니다. 오늘 7,700원대까지 가격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깻잎입니다. 오늘 36.18톤 반입됐고 전일은 54톤가량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18.15톤가량 감소했습니다. 깻잎 백속 상품 기준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는 11,500원 기록했고요. 전일 평균가 12,000원대에서 오늘 13,605원까지 가격 올랐습니다. 깻잎 그래프를 통해 지난해와 가격 비교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7,000원대 최저가 기록했었는데요.
한 달 전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가격 더 올랐습니다. 19,000원대 최고가 기록했고요.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하락 곡선 이어집니다.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대입니다. 오늘 13,0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취나물 보겠습니다. 오늘 1톤가량 반입됐고 전일은 2.9톤가량 반입됐습니다. 전일 대비 1.9톤 감소했습니다. 취나물 4kg 상품 기준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는 3,5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 전일 17,000원대에서 오늘 꽤 올랐습니다. 31,590원의 가격 형성했습니다. 지난해 30일 기준 평균가 올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25,000원대 최고가 기록했었고요. 올해 그래프 보시면 한 달 전 비슷한 가격대에서 시작해서 11월 9일에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15,000원대 최저가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는 급등합니다. 오늘까지 오르면서 31,500원대까지 가격 올랐습니다. 다음은 감 보겠습니다. 오늘 44톤가량 반입됐고 전일은 65.2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21톤가량 감소했습니다. 약시감 10kg 상품 기준 가격 보겠습니다. 최고가는 3만원, 최저가는 26,000원 기록했습니다. 전일 평균가 26,591원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가격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2만원에 최저가 기록했었는데요. 올해 그래프 보시면 한 달 전 지난해보다 소폭 높은 가격대에서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18,000원대 최저가 기록하고요. 이후에는 급등합니다. 13일까지 가격 올랐습니다. 26,000원대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가격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이 보겠습니다. 오늘 137.3톤 반입됐고 전일은 272.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134.9톤 감소했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보겠습니다. 최고가는 53,500원, 최저가는 36,000원 기록했습니다. 전일 평균가 31,000원대였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네요. 44,170원의 가격 형성했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지난해 30일 기준 평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래프 그렸고요. 올해 그래프도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곡선입니다. 10월 31일까지 가격 소폭 떨어지면서 2만 원대 최저가 기록했지만 이후에는 계속해서 오릅니다. 오늘까지 계속 오르면서 34,000원대 가격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호박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품목이고요. 오늘 202톤 반입됐고 전일은 235.3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33.28톤 감소했습니다. 주키니 호박 10kg 상품 기준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는 12,000원 기록했습니다. 전일 평균가 8,700원대였고요. 오늘은 12,000원대까지 가격 훌쩍 올랐습니다. 지난해 30일 기준 평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들어서면서 급등하는 모습 눈에 띄는데요. 올해 그래프 가격 변동폭 꽤 큽니다. 10월 31일까지 떨어지면서 3,700원대 최저가 기록했고요. 이후에는 급등하다가 다시 급락하고요. 9일부터 다시 올랐습니다. 오늘은 12,400원대까지 가격 올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락동 365 주요 농산물 거래 시황 살펴봤습니다.